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37페이지 기본서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그게 위에 보니까 출제 경량 한 문제 나온다고 돼 있죠. 한 문제 동그라미 하시고요. 따라서 이거는 필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기본서 내용 보고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요. 그냥 내용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38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 시험 양가로 1번의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죠.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서울에 되어 있다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응시원서에 주민등록상 주소라고 입력, 기재한 걸 보고 그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교부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원칙 시도지사인데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시험을 시행하려면 그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미리 동그라미 하세요. 미리.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쳐도 된다. X입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 불합격해가지고 불합격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서울 거주하면 서울시장 명의로 경기도의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다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응시 자격,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데 다만 동그라미 2번입니다. 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되면 3년. 동그라미 3번.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수 없습니다.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 3년 동그라미. 5년, 3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예,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하면 5년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수 없습니다. 양가로 3번 시험 방법입니다. 1번 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고요.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 2차 시험을 구분을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계속 1, 2차 같은 날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같은 날 시험을 봤습니다. 만약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른 날 시행하려면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금도 얼마든지 주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번도 주관식으로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4번에 보면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채점할까요? 안 할까요? 채점은 합니다. 그러나 소용없다고요. 효력이 없다.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차, 소위 동차라고 하는데요. 동차. 1, 2차 동시에 시행하면 일단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5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만약에 33회 때 1차 합격하신 분은
34회 시험에서만 면제합니다. 33회 1차 합격하신 분들은 34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회 대신에 다음 해라고 하면 X입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시험에 하나여 면제합니다. 왜냐하면 양가로 4번에 보면 39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1회 이상 시행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40페이지 3번. 그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오죠.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니까. 40페이지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밑줄 치시고 두어야 한다. X입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 심의 의결 사항이 기업부터 리얼까지 4개가 있는데 이게 33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에 나왔는데 4가지입니다. 4가지. 기업,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리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디귿,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리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쉽게 말하면 시험 문제가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된다고요. 서울하고 경기도, 충청도가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라야 됩니다.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험의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X입니다. 중개 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별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4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구성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포함 동그라미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시험에 7명 11명 요 숫자 시험에 출제됩니다. 사실 숫자는 이거 암기해야 되죠? 왜 5명 아니고 7명이냐 암기해야 됩니다. 다만 8명이 아니고 7명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11명이면 과반수 6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출석했으면 4명 이상 찬성입니다. 만약 이게 짝수면은 12명이면 6명 찬성, 6명 반대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홀수입니다, 홀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한다 하면 X죠. 과반수 의결이면 재적위원이 11명이면 6명 이상 찬성해야 된다. X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자, 다음 40페이지, 기본서 40페이지 맨 밑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요청한다.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40페이지 맨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위원장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아예 딱 정해져 있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자, 41페이지 그 위원이 되는 사람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에 출제됐던 거는 물론 출제됐던 적은 있습니다. 뭐가 출제됐냐면 그 이영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그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한국 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41페이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요.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 즉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위원 전부 다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위원은 국회의원,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통령만 보궐선거하면 새로 임기가 5년 시작되죠. 그 빼고는 전부 다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2년인데 1년 만에 사퇴하면 새로 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양가로 3번 재척, 기피, 회피입니다. 재척, 기피, 회피. 요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요런 단어는 많이 나오죠.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재척 사유라고 하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재척 사유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안건 당사자가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참석하면 안 되는데, 즉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재척 회의에 빠지라고 통보를 안 해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는 안건 당사자하고 안면받쳐서 전 배우자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피를 해야 되고요.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기피라는 건 뭐냐면 주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그 회의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저 판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수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것처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재척 사유가 뭐가 있냐면 41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은 기역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디귿,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게 감정을 한 거, 용역 제공하는 거 전부 돈 받고 하죠. 돈 받았으니까 이해관계 있죠? 그 다음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률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법률 대리인은 돈 받고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해 보니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 배우자, 지금은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위장이혼했다면 사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건 당사자라 와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신청 대상이 아닌 나머지 판사들이 심의해가지고 받아줄 건지 기각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우연히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여결에 회피해야 된다. 회피. 스스로 빠져야 된다.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4번.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 그만두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사장이 되면 직원하고 근무를 할 때 계약서를 적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이런 게 있는데요.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적으면 이게 근로기준법이 만약 적용된다면 훨씬 책임이 크죠. 마음대로 해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위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계약서 이런 거 적으면 위촉했으면 그냥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프리랜서계약을 또 많이 하죠. 현업은 거의 고정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건 하면 얼마 이렇게 주니까 위촉 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걸 많이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인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시오.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부, 그 밑줄 친 밑에다가 부위원장 X 하십시오. 부위원장 X.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양가로 5번 운영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게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의 개최 전날 통보해가지고 오늘 회의다. 오전에 통보해가지고 오후에 참석하라 하면 예측된 삶을 살 수 없겠죠. 그래서 7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요. 원칙.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맨 밑에 7번입니다. 수당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 법을 교묘하게 잘 만들었죠. 법이라는 것은 이게 삼수자, 갈끝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법을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렇게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게 통치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우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고요?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요. 또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은 항상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시험의 출제입니다. 4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제위원, 시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그 보니까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감독하는데도 하루 종일 하면 12만 뭐 몇천 원 주더라고요. 12만 6천 원인가 주고 한나절만 감독해도 7만 한 5천 원 가까이 주더라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 그 감독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할 수도 있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니까 시험에 얼마 주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 작성 및 채점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행위 하면 안 된다. 문제 유출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43페이지 맨 밑에 4년,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위촉하면 안 됩니다. 자격을 박탈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한번 부정행위하면 영원히 못 들어가지만 이론적으로는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입니다.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5번에 양가로 1번 시험 위탁 실시입니다. 원래 시 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은 어디다 위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공기업, 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된다. 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구체적 공고, 확정 공고,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인데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90일 밑줄 치시고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물론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자, 시험 보려면 원서를 내야 되는데요. 만약 시도의사가 실시하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4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시험을 만약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인데 이게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28,000원입니다. 근데 시험에 28,000원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기역, 동그라미 2번의 기역, 과오납하면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냈다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D것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당연히 다 돌려주고요. 8월달에 접수하죠.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해도 다 돌려줍니다. 동그라미 리얼에 보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에 취소하면 100분의 60. 그 7일이 경과한 날부터 동그라미 미음에 보면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돌려줍니다.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6번에.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합격자 결정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죠. 50,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7번입니다. 46페이지 7번.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인데요. 예, 부정행위 하면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5년 밑줄 치십시오. 5년.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그쵸도 이거 건의를 많이 했는데요. 수능 시험은 1년간 시험 못 보는데 우리는 왜 5년이냐. 불공평하다. 이렇게 주장했더니만 국토부에서는 5년간 자격 정지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능 시험은 부정행위 하면 몇명 적발됐다는 뉴스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 하다 적발됐다는 말안 나옵니다. 어쨌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시험 볼수 없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볼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는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양도 대여.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도 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는데,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맞는데 자격 취소는 아닙니다. 왜? 자격증 없어서 빌렸으면 빌린 사람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역 벌금은 똑같습니다.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자, 48페이지입니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판례 48페이지 맨 밑에 판례인데요. 대표 동그라미 하십시오. 대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장, 회장, 소장 다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그게 부동산 뉴스 대표. 여기서 부동산 뉴스는 방송국 신문사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입니다. 중개사무소 이름 대표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이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 49페이지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90% 이상 출제됩니다. 100%는 안 된다고 했죠? 100% 받으려고,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50페이지에 보니까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서가
동일한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신청인에 보면 서명 또는 인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 50페이지 맨 밑에 서명 또는입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자, 51페이지에 그 3번 문제를 보니까 정책심의원회 회의 소집 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10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3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하겠습니다.